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무슨 검사 내전 그런 네. 책으로 유명한 김웅 전 검사. 네.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했네요. 네, 저도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최근에 김웅 전 검사가 이제 그 검경수 사건 조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장문의 글을 쓰고 이제 떠났는데 네. 검찰직을 이제 관뒀죠. 그렇죠. 그 글이 되게 호응이 높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 열었습니다. 반칙과 특권이 감성파리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되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. 이렇게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.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다. 이렇게 정치인을 선언했어요. 새로운 보수당 쪽으로. 네. 요즘 뭐 각 정당의 판검사들 출신 영입 릴레이예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요. 사실 예.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.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법조인으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정치하는 경우 많고요. 물론 상대적으로 판사 출신은 좀 드문데 네.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어떤 게 달라요?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20대 국회나 이전에도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. 법조인 출신들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. 의원들이 다 이런 이야기했어요. 근데 이번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. 그렇죠, 있는 그렇죠. 사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독특한 현상이 좀 이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? 정책적 플레이어 그것도 수사나 뭐 이 판결 말고 그렇고 또 현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과거에도 판검사 지내도 좀 변호사로 좀 시간을 보내다 들어온 경우가 다수였거든요. 지금은 옷 벗자마자 바로. 네, 최소한 세탁이랄까 속성이랄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아니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 스타 검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여세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홍 전 대표는 그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들어온 건 아니었었거든요. 조폭 잡는 뭐 그렇죠. 그런 식의 검사, 뭐 모래시계 검사 이런 거였었죠. 이번에는 사법개혁, 검찰개혁 이거죠?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인 법조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법원 출신은 이제 이수진, 이탄희 전 판사 그리고 오늘 김웅 전 검사인데 이탄희 전 판사는 시작한 지 한 1년, 사직한 지 1년쯤 됐고 이수진, 김웅 두 사람은 연말 연초에 사표를 썼어요.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정치 입문의 변이 사법개혁하려고 온다. 그렇죠. 검찰개혁하려고 온다. 이런 식인데 예. 이게 좀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당당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다른 모습입니다. 실제로 지금 사법개혁,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라 있는 건 맞고 네.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걸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? 네, 그게 그 논리죠. 그리고 네.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. 예컨대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어요. 본인에게 정치를 권유한 여당 중진 의원 이름을 대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 신문에 났는데 사법개혁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.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. 저는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, 예. 김웅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 내전의 저자 지금 이 드라마도 방영하고 있어요. 사표를 낼 때도 글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행보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만만치가 않죠. 네.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냉각기,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고 또 이분들이 말하는 가치가 중요하죠.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정치에 나섬으로 인해서 그 가치들이 퇴색된다. 이런 지적이 만만찮죠. 항상 이분들 그러더라고요. 그런 지적 잘 알고 있다. 예, 네. 예. 그렇죠. 예. 좀 긍정적인 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이런 거나 김황식 전 총리, 이회창 전 총재 등 고위 법관 출신 혹은 고위 검찰 출신, 검사장 출신 정치인들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면이 있는데 예. 지금 이제 언급한 이분들은 좀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. 제가 봐도.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걸 잘 알고 그걸 좀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에 대한 허들을 낮춰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꼭 뭐 법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있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 편이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하고 다른 케이스이기도 하고 어떤 개혁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는데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 또 정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가치들에 대해서 정파성이 좀 씌워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과거에는 보수 정당 쪽은 판사 검사 출신이 많고
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변호사 출신 많고 제야 법조인 뭐 그렇죠.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예.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. 해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검판사 출신들이 없진 않았어요.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는 좀 약간 호남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숫자도 많지 않았고 20대 국회 이제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뭐 호남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검사 그만두지 한참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번에 뭐 민주당에도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 외에 소병철 전 고검장도 영입 인재입니다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 영입 인재 말고 그냥 입당해서 선거 준비하는 법조인들은 뭐 더 많고요. 네. 네. 오늘은 누구한테 한마디? 그게 이제 각 당의 영입 담당자들, 그 영입 담당자들은 실세들인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좀 놔두셨으면 좋겠다. 이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원래 정치에 생각이 없었는데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서 뭐 했다, 결심했다, 뭐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볼 때 이분들이 정치 잘할 거라고 확신해서 영입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. 이번 선거 때 상품성이 있으니까 싶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. 예, 예. 그건 그냥 제 의심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